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 멸치전입니다. 잔멸치를 가지고 멸치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그 잔멸치 네, 한 공기 정도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찬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요거 이제 헹궈요. 한 번만 헹구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딱 헹궈서 옆에 볼에다가 다 넣을 때 꼭 짜서 넣어주고요. 이제 부칠 거기 때문에 네, 부치기도 좋게 부드럽게 하는 작용도 있고 네, 짠기도 조금 없애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꼭 짜서 넣었어요. 볼에다가 그 다음에 계란 두 개 넣어주고요. 밀가루 네, 넣어줍니다.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있고요. 네, 그 멸치의 비린내 없애주기 위해서 마늘 넣었고요. 짠기를 없애고 네, 그 감칠맛이 돌게 하기 위해서 원당 조금 넣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 골고루 섞어주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제 센 불에다가 프라이팬을 예열을 시킨 다음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요. 아주 넉넉히 두르고, 그리고 이제 불은 약불로 이제 한 상태에서 있죠. 이제 요거를 한 소금씩 이제 올려줍니다. 불이 좀 세면 이게 금방금방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약불로 해야 될 거예요. 멸치는 이제 칼슘이 네, 그 듬뿍 들어간 식품이죠. 멸치. 자, 이제 뒤집어 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멸치 하면 거의 이렇게 특히 잔멸치 같은 경우는 볶거나 이제 무치거나 때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근데 이제 오늘은 별미로 이렇게 멸치를 물에 한번 꼭 짜서 원당 그리고 마늘 계란 이렇게 넣고 네, 한 소금씩 이렇게 부쳐서 보는 별미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입에 착착 감치고요. 아주 맛이 있어요.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마침 시간 되세요.